여기 옆은 옆에 갖고 왔거든. 나중에 딱 보니까 아, 귀여운데요? 이 하이픈 자체만 맞춰서 이렇게 착착착 써줘도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따른 이거, 이거에 따른 이거. 선생님이랑 비슷한 걸로. 아, 어, 귀여워. 하트예요? 네, 하트예요. 고맙습니다. 교생 선생님이 칭찬 도장을 가져왔어요. 오늘의 데일리로 열심히 긁고 있는 이 모습을 꼭 학생이 봐야 돼. 과연? 어. 그냥 보내주세요. 정상입니다. 정상 36점. 그거 제일 좋아. 그러니까요. 고민 안 하고 있는 거. 그 생각 진짜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미역 구우니까 이걸로 한다는 거야, 진짜로. 아, 너무 예쁘다. 여기다 연꽃 같은 거 키우면 예쁘겠다. 예전에 중학교에서 연꽃 진짜 많이 키웠는데 불교 학교라서. 오늘 예쁘네. 우와. 와. 다 같이 인사. 사랑합니다. 한번. Fragment. Fragment. 됐다. 보통 아웃라인을 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개요짜기를 통해서 그래서 전개할 핵심적인 내용을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다시. 매일 매일. 찍기야 지금. 오빠. 너무 맛있다 진짜. 벌써 맛있어. 행복하다. 잘한다. 한때 완전 좋았어. 청국장. 맨날 햄버거 먹어. 감사합니다. 짜잔. 이거 되게 케이크 같지 얘들아. 코로나. 귀여워. 고마워 얘들아. 귀엽다고 해줘서. 혹시 너희들이 너무 실망할까봐 걱정했는데.
잘 먹겠습니다. 진짜 퀄리티가 좋아 보이는데요? 맛있어요. 이거 어떻게 빠르시는 거 진짜? 우선 바로 퇴근. 집에 가서 군만두 마저 먹으려고. 하나, 둘, 셋. 퇴근. 집에 도착. 출장 가요. 왜요? 선진학교 탐방. 탐방? 같이 갈까요? 네, 가요. 아, 그러지 마. 우와 진짜? 어머머머머 안녕 괜찮아 괜찮아 귀여워 안녕 여기 맛있게 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만큼만 넣어줄게요. 네. 엄마가 시골에서 농사 지어서 디들방을 빠진 거야. 우와. 그게 일상생활에서 내가 수능 포함해가지고 이제 저희 교생쌤이에요. 인사하신 거예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좋아요, 열심히 해주세요. 나야? 네. 오. 수업 시간에 네. 굉장히 즐거운 얼굴로 수업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까지 즐거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1학년 1반 친구들이었었어요. 아, 수업에 열심히 임해주고 앞에 있는 쌤 힐링시켜주는 소중한 아이들. 본인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꼭 알길 바래. 안녕하세요. 안녕. 저희는 경영가입니다. 마스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알림 설정 사랑입니다. 안녕. 지난주에 처음 먹어봤어요. 부끄럽지만 나 외식을 안 하잖아요. 근데 저도 마라샹궈 올해 처음 먹어. 근데 맨날 먹어 매주. 안녕하세요. 어디다? 아, 진짜 장난 아니죠. 학교에서 이런 순대를 먹어보다니? 순대 볶음이네요, 진짜. 두 개. 어, 세 개로 바뀌었는데요? 어, 그래요? 아, 하나 더. 감사합니다. 맛있어. 안녕하세요. 아, 침대래요. 언제든지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주에 매주 찾아올 매일 찾아올 예정입니다. 아, 어, 그렇지네요. 퇴근.
그래서 오늘 세종시 중등 신규 교사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연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와, 심장아 나대지 마. 이제 30분 후면 연수가 시작되는데요. 아, 이렇게 떨릴 수가 있나? 괜찮은가요? 아직 아무도 안 들었어요. 칠판 배경이에요. 그렇다죠? 현재 시각 4시 50분입니다. 10분 남았어요. 50명 돌파. 그래서 오늘 강사님 모셨습니다. 반갑게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도 얼마 전에 신규 연수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할 수 있게 돼가지고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도 다 켜주시고요. 너무 힘들지 않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니까 잘 적극적으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화면 공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